자, 그다음에 공기와 혼합된 아세틸렌의 폭발 하한계가 2.5%가 된다. 표준 상태에서 혼합기체 1세제곱미터 중에서 아세틸렌이 차지하고 있는 폭발 하한계에 해당이 되는 중량은 얼마나 되겠는가? 자, 1세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곱하기 2.5%가 되니까, 퍼센트 단위를 떼게 되니까 0.025 이렇게 되겠죠. 그죠? 0.025, 0.025. 이것은 우리가, 뭡니까? 중량으로 표기를 했을 때 X kg이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X kg force가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물질 22.4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무슨 아세틸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C2H2라고 하는 것은 24g에다가 더하기 2g 이렇게 하게 되면 26g이 되겠죠. 이 그램이라고 하면 리터일 때 26g이다 이 말이고 세제곱미터가 되면 26kg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 X 값을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겠다. X 이꼴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0.03kg이 나온다. 그죠? 0.03kg이 나온다. 2번, 3번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나수소에 첨가하는 안정제는, 시아나수소의 안정제는 우리가 어떻게 외운다? 황동호, 그렇죠? 황동호와 염이나, 그죠? 황동호와 염이나. 연예인 이름이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황산, 동망, 오산화인, 염자는 염화칼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인산, 아황산 가스.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를 적어내시면 되겠다. 그죠? 시아나수소의 안정제. 시아나수소는 대표적으로 중화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안정제를 첨가를 해야 된다. 시아나수소의 안정제는 황동호와 염인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내 용적이 20리터, 수주에 880ml, 수주 880ml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단위로 나타내니까 880mmH2O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기밀 시험을 했다. 기밀 시험 소요 시간은 10분 경과, 기밀 시험 소요 시간은 12분이 경과한 후에 배 안에 부착된 자기 압력계를 보니 수주 620mm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620mm를 단위로 나타내게 되니까, 그죠? 620mmH2O가 되는 것이다. 이게 물기둥이다. 이 말입니다. 물기둥. 이 경우 기밀시험 개시 시의 약몇 프로의 공기가 누설되었는가? 자, 그러면은 압력이, 내 용적이 20리터 상태에서 기밀시험 실시 온도 변화는 무시하고 일기압 1.033kg force per 제곱센치로 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일 샤렐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표준 상태로 만들었을 때 기밀 시험 전과 기밀 시험 후의 우리가 부피를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처음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처음 상태. 처음 상태라고 하면 기밀 시험 실시하기 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T1분의 P1V1 이꼴은 T0분의 P0V0. 자, 여기에서 제로라고 하면 우리가 표준 상태에 대한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온도 변화는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T1하고 T0는 이렇게 약분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V0 이꼴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P0분의 P1V1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V0라고 하면 자, 문제상에서 P0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는가? 그죠? P0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는가? 일기압은 1.033kg force per 제곱센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1.033 kg force per 제곱센치가 되겠다. 표준 상태일 때 압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P1이라고 하면 880mmH2O. 여기에서 소요 시간 880mmH2O. 그죠? 880mmH2O.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 880mmH2O에서 이것을 우리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것은 우리가 게이지 압력으로 간주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절대 압력으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mmH2O 단위로 10332, 그렇죠? 10332 mmH2O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절대 압력으로 바꾼 값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mmH2O 이것을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로 바꿔 주기 위해서, 그죠?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로 바꿔 주기 위해서 mmH2O를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로 바꿔 보면 곱하기 뭡니까? 1.033이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33이 미리미리 H2O하고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PV1이라고 하면 내 용적이 20리터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20리터.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V0 값이 얼마 나오는가? 그죠? V0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21.7리터가 나옵니다. 21.7리터. 21.7리터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밀 시험을 실시했을 때, 그죠? 기밀 시험을 실시했을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미리 H2 약분이 되죠.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약분이 되죠. 그러니까 단위가 21.7리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리로 기밀 시험을 실시했을 때, V0라고 하면, P0분의, 그죠? P0분의 P1, V1, 이 공식에 여러분께서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0라고 하면 1.033 kg per 제곱센치가 되겠고, 여기에서는 기밀시험 620, 그죠? 620mmH2O에서 더하기 1033이 mmH2O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1.033이 kg per 제곱센치. 그죠? 이것은 뭐하고 같다? 1033이 미리미리 H2O하고 똑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요게 미리미리 H2O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곱하기. 자, 여기에서 부피라고 하는 것은, 부피라고 하는 것은 내 용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0리터가 되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니까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21.2리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21.2리터. 그죠? 21.2리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기밀시험 개시시의 약 몇 프로 공기가 누설되었는가. 기밀시험 개시시. 내 용적이 20리터라고 했죠. 그러면은 21.7에서, 그죠? 21.7에서 21.2를 빼주게 되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에서 기밀시험을 실시하니까 공기가 2.1%가 누설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공기가 2.5% 누설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